그러게. 문은 닫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? 문에 관심 보인다. 문 앞을 서성이는 수상한 움직임. 어머. 바로 그때 열나 봐요. 열렸다. 지금 열렸어요. 열렸어요. 지금 열렸어요. 그리고 열린 문으로 유유히 탈출을 하는 비버 한 마리. 그다음에 나무 다 물어뜯은 거예요. 아니 두 마리. 잠시 후 뭘 먹고 들어와요. 어떡해. 뭘요? 뭘 물고 들어왔어요?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보드 게임에 쓰는. 아, 걸렸냐? 어머 얘네 진짜 웃기네요. 난장판의 범인은 바로 비버. 이름하여 비버의 부엌 창고 서리 사건. 아니, 다 가지고 들어오네요 일로. 당장 3시간 동안 쉼없이 이어지더니 화장실 안이 차곡차곡 비버의 아지트로 변신. 꽉 찼어요. 꽉 찼어 화장실이. 건축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했던가. 되게 웃기네. 신입이 사고치네 사고쳐. 비상 어떻게? 어머 어떻게 얘는 또 왜 이래요? 이게 무슨 일이야? 지금 밥 막혀가지고 내일 생겨가지고 기억하려는데 길이 없잖아요. 그렇지. 전에 없던 초대형 사건에 아침부터 요란한 총각네. 야 그러면 안 돼. 야 예상을 뛰어넘는 비버의 건축 본능. 형아미야 난 그냥 집을 지었을 뿐인데. 이런 것도 몰랐네요. 내가 변하려냐. 좋은 환경을 위해 바삐 움직여보지만 역부족인 상황. 그 사이 더 격렬하게 발동되는 비버의 야생 본능. 이 나무 다 물어요 지금. 난감하다 난감해. 어떡하죠? 뭐 물어뜯을 걸 좋아하겠어요. 심한데 뭐 문이 들썩들썩거리고 대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다가는 문이 아예 뚫리겠어요. 더는 기다릴 수 없다. 열일 제치고 시작된 비버의 새 집 마련 프로젝트. 조건은 단 하나. 비버를 위한 안성맞춤 러브하우스. 거의 수영장인데요? 언제든지 보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나무 울타리와 건축가 비버를 위한 충분한 건축 자재. 그리고 작은 은신처까지 마련했으니 집이 한 10배 넓어졌죠. 이제 집 주인만 들어오면 끝. 비버들도 새 집이 마음에 들까? 좋아할까요? 얘들아, 새 집이다. 나와라. 물어뜯으세요. 얘들아, 어때? 나와. 있잖아. 잠시 어리둥절하는 듯하더니 성큼 새 집에 발을 내딛는 비버 삼총사. 어때? 마음에 드니? 좋아한다. 들어가. 하지만 아직 비버의 러브하우스는 미완성.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는데.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심히 갖고 놓은 저희 지금 이 환경들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더 개선하고 또 수정하고 또 노력해가지고 최적의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. 형만 알지? 너도 잘 살자. 응? 땡큐.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. 이런 동물들 본 적 있슈? 여기는 순간 포착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색 동물원. 다시 만날 때는 한 걸음 더 친해지기다. 약속!